안녕하세요. 매너와사비입니다. 드라마 슈룹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둘째 성남대군 출생의 비밀이죠. 이마령의 다섯 왕자 중에 혼자만 어린 시절을 서촌에서 보냈는데요. 오늘은 그 의문에 대해 어떤 가설들이 있었는지 모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주장들이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과 주인공 이마령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설정은 성남대군이 이마령의 친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남의 자식도 목숨을 바쳐가며 지키는 진정한 국모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그렇다 해도 이마령의 친아들이라는 설정이 더욱 무난해 보입니다. 둘 다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소중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먼저 성남대군이 이마령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의심에 대한 근거는 첫 번째, 어린 시절 성남대군과 세자가 처음 만났을 때 누구야 너? 내가 너의 형이래 이렇게 말했죠. 어떤 이유든지 아무리 밖에서 키웠어도 둘째 왕자를 저렇게 거지꼴로 방치하고 첫째가 저렇게 클 동안 한 번도 교류가 없었다는 설정이 이상했죠. 두 번째, 이화에서 성남대군의 저 따위는 상관없지만 이라는 대사가 있었고 세 번째, 태인세자의 치료 기록을 없애려면 책 몇 권 정도만 제거해도 되는 것이었는데 내의원을 통째로 불을 질러 다 태워버렸죠. 숨겨야 하는 다른 기록들이 있었는지 의혹이 들게 만든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에 어떤 가설들이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이마령의 친아들이 아닌 이유 첫 번째, 성남대군은 죽은 태인세자의 아들이다. 이 가설은 시간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다시 정리해보면 태인세자가 죽고 이호가 세자로 책봉됩니다. 이호는 먼저 황기인을 만났다가 다음에 이마령이 세자빈에 간택되고 첫째가 생겼죠. 그리고 나서야 성남대군이 탄생해야 시간이 맞는 건데 슈룹 2화를 보면 첫째와 둘째의 연령 차이가 조금은 있어 보였습니다. 결국 태인세자가 죽고 몇 년 후에 성남대군이 탄생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태인세자의 아들이란 가설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마령의 친아들이 아닌 이유 두 번째, 성남대군은 폐비 윤왕후의 남은 아들인 익현대군의 아들이다. 익현대군은 이마령이 윤왕후의 집을 찾아갔을 때 등장했었죠. 태인세자의 아들은 시간상으로 불가능했지만 익현대군은 가능합니다. 익현대군이 귀향 당시는 어렸지만 그때는 이호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 보였어요. 위에 말씀드렸듯이 첫째 세자가 태어날 때까지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문제가 없고 귀향 중에 외출도 가능했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1화에서 이마령이 윤왕후를 찾아가서 익현대군을 봤을 때 두 사람은 초면은 아니고 이미 전부터 알던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익현대군의 첫 모습은 다리가 조금 불편해 보였죠. 2화에서도 불편한 다리가 포커스로 나옵니다. 의미가 그렇게 없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1화에서 성남대군의 첫 등장은 말을 타고 나왔죠. 혹시 익현대군도 어린 시절에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그 후유증일 수 있지 않을까요? 복선으로 볼 수도 있어서 성남대군이 익현대군의 아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태인세자가 죽고 윤왕후에 남아있던 대군들까지 죽이는데요. 익현대군만 살아남았습니다. 몸이 불편해 보여서 익현대군만 살려뒀다? 대군들을 죽인 악당들이 과연 그런 동정심을 가졌을까요? 여러모로 익현대군은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혹시 익현대군도 성남대군처럼 진정한 힘을 숨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다음은 성남대군이 이마령의 친아들이 맞다는 가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마령의 친아들이 맞는 이유 첫 번째, 성남대군이 제왕성의 기운을 타고 나서 내보냈다. 드라마의 스토리로 가장 무난한 가설이죠. 둘째에게 제왕의 기운을 느껴서 왕실의 질서가 흔들릴까봐 밖으로 내보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마령의 친아들이 맞는 이유 두 번째, 성남대군이 세자보다 더욱 총명해 보여서 내보냈다. 이 가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남대군이 어릴 때 서촌에서 몇 년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어린 나이에 세자보다 똑똑한지의 판단은 무리가 있어 보여요. 두 가설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러면 대체 왜 성남대군을 다시 불러들였을까인데요. 여기서는 대비 조씨가 그렇게 악당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대비는 오직 아들 이호와 왕실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중전 이마령은 조금 밉지만 첫째 세자는 좋아했던 모습이고 원선도 참으로 예뻐했죠. 하지만 세자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었고 이에 성남대군을 다시 불러들임으로써 그가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는지 배동 선발전을 열어 평가한다는 대비 조씨의 큰 그림이었다는 가설입니다. 스토리상으로 괜찮죠. 이제 마지막 가설인데요. 특이하게도 혼합형입니다. 성남대군 출생에 관한 마지막 가설. 현재 세자는 죽은 태인세자의 아들이고 성남대군이 이마령의 첫째 아들이다.
현재 세자의 병은 혈어걸입니다. 태인세자도 혈어걸이었죠. 어인은 혈어걸이, 내력, 즉 유전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선왕이 혈어걸이면 태인세자랑 지금의 세자랑 혈어걸인 것을 굳이 연관지을 필요는 없죠. 내력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음 세대에 발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두 가지 의심이 드는데요. 첫 번째,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유연 화재였습니다. 태인세자 윗단계에서 반드시 숨겨야 할 기록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두 번째, 어린 시절 세자가 서촌에서 골목대장한테 맞고 코피를 흘렸죠. 그냥 싸워서 피가 난 거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가설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것들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호와 이마령의 동의입니다. 특히 주인공 이마령의 과거 스토리와 연관이 없을 수가 없죠. 아직 이마령의 부모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나와있지 않죠. 이마령은 삼간택 제도를 통해 세자빈에 등극합니다. 그런데 실제 조선시대 삼간택 제도에 오르려면 집안이 어느 정도 부유해야 합니다. 이마령은 한미한 집이었다고 말했죠. 그렇다면 이마령은 이호의 아버지인 선왕과 어떤 딜이나 인연을 통해 삼간택 제도에 응시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딜엔 성남대군이 관련되어 있다고 추측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 사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